친구들과 놀고 있던 아이가 엄마 차를 발견하곤 따라갑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엄마를 놓친 아이는 누군가가 데려갑니다. 중국 선전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티안웬준. PC방의 전기가 끊기자 PC방과 연결된 전선을 찾아 껌으로 표시한 뒤 다시 연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팽팽. 티안웬준과 루샤오주안의 아들인데 둘은 이혼 상태이며 양육권은 티안웬준에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온 팽팽이 우연히 엄마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엄마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애석하게도 엄마는 아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팽팽은 결국 엄마를 놓치고 맙니다. 엄마도 길도 잃은 팽팽을 누군가가 데려갑니다. 엄마! 친구들한테도 친엄마의 집에도 팽팽은 없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多久了? 大概有两三个小时了吧。 CCTV를 통해 팽팽을 찾긴 했는데 마지막 장소가 기차역입니다. 이해해你们的心情每年到我们这儿报案的失踪儿童父母非常多做个 DNA 血样测试以备留存. 티안웬준이 실종된 장소와 시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신상 정보를 거저 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팽팽이라면서 데려가라는 가난한 아버지도 있었고 사진을 먼저 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들고 찾아간 마을에선 돈은 물론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를 찾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친 두 사람. 我要生了一个儿子，我觉得我背叛了我女儿。 다른 사람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고통을 실종 아동 찾기 모임에 나가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눕니다. 매일같이 팽팽을 찾으러 다니는 루시아 주안에게 재혼한 남편이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을 받은 두 사람이 모임 대표와 함께 중국 동부에 있는 안오이성의 시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아이에게 다가간 두 사람이 앞머리를 들춰보는데 팽팽이라 확신한 두 사람이 여자를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유괴당했다고 소리를 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리용친. 남편은 작년에 죽었는데 리용친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자 3년 전에 선전에서 나와 데리고 왔다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3년 전 CCTV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와 남편을 모두 알아봅니다. 불임이라던 리용진에게 딸도 한 명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유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DNA 검사 후 친자가 확인된 팽팽.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는 딸 양지팡은 아동보호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유괴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은 이미 죽었고 유괴인지 몰랐다는 리용치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선전으로 짐을 챙겨온 후 자신이 키운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동보호소로 찾아가지만 면회가 거절됩니다. 딸이라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리용친이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14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려면 양친이 사망했거나 아동이 버려졌거나 양친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조건을 듣고 죽은 남편이 공사장에서 버려진 딸을 발견했을 때 같이 있었다던 고향 후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던 고향 후배는 변호사 앞에서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배를 집으로 초대한 후 무릎도 꿇어봅니다. 눈물의 호소도 통하지 않자 도망갈까 두려운 두 사람은 팽팽을 나무라지 못합니다. 팽팽과 함께 아동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딸의 입양을 문의하러 아동보호소를 찾았는데 루시아우 주안이 먼저 신청했으며 유괴범의 집으로 실종 아동을 다시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보호소를 나오다가 우연히 팽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장 팽팽을 향해 달려가는데 실종 아동 찾기 모임의 부모들은 그동안의 분노를 리용진에게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말리는 티아넨 중과 사과하는 리용진. 양지팡 입양을 위한 이혼 문제는 결국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며 루시아우 주안을 보냈고 리용친에게는 유괴 가정에 다시 보낼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자면서 그러려면 선전에 더 머물러야 하니 거주증 발급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你就在这儿等你的体检报告吧我和妈完事儿过来找你李용진이건강검진결과를받으러왔습니다你怀孕了不可能耶我没有生源的嘞检查结果不会有错산하제한이있는당시의중국에선자녀한명만허용됩니다수년간가슴으로키운딸지판과자신의몸으로처음잉태한생명영화천민밀의감독으로유명한진가신은리용친에게선택할수없는문제를주며영화를끝냅니다2012년의어느날2009년에아들을잃었다가2011년에다시찾은태연엔진의실제주인공이역시실존인물인리용친을찾아갔습니다영화속설정은리용친은자신의아이들이유괴해온아이들이라는걸발각되기전까지는몰랐다는설정입니다이영화를세번이상봤지만제가티아넨준이었다면리용친을용서하기는힘들것같습니다